언젠간 슈퍼개미. 오늘 컴퓨터 키기가 싫더라. 왜? 빠지는 날이야. 오늘 빠진 날이야. 또 어제 또 미국 PMI 지수 낮게 나왔지. 그리고 또 북한에서 걔 그 돼지 새끼 스르부무. 스르부무가 뭐야? 뭔데? SLBM 스르부무 쐈잖아. 미국이 싫어하는 건데. 오늘 북한 얘기나 하자. 확실히 돼지가 배짱은 있어. 걔가 서로 지금 시간이 점점점 이렇게 차는 거야. 북한은 뭐가 힘들겠어. 북한은 지금 뻔해. 통치자금 지금 돈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 통장 창고 째걱째걱 주는 거야. 그렇지? 다 알아. 돈이 주는 거야. 근데 돈이 점점 줄면 사람이 위축돼.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 그러겠어. 나도 그 남자들 진짜 그래. 막 계좌 막 늘고 이런 날은 있잖아. 어? 오늘은 내가 쏜다. 닝겐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주가 오른쪽 빠지잖아. 그럼 또 오늘 심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뭐 질도 안 잡히고 왜 내 것만 자꾸 빠지는 거야. 다 빠져 다 빠져. 힘도 안 나고 불만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돈이 있어도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잖아. 그러면 사람이 심적 압박을 느껴. 정원이가 지금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올 초부터 그랬잖아. 10월이라고. 10월쯤에서는 딜이 돼야 된다. 양쪽 다. 럼프 형도 그래. 지금부터 이제 딜 들어가서 세부사항 조율하면 그래서 내년에 좀 혜택을 봐야 그 다음에 자기 그 대권에 좀 더 써먹을 거 아니야. 더 늦어지면은 이제 이게 약해진단 말이야. 애매하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이제 필요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3월 3일 쉬고 4일 5일날 실무진 접촉이야. 실무진 접촉이면 그 전에 대북주도 방방 가고 했단 말이야. 난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대북주들이 이제 미리미리 좀 선반영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 얘기가 틀렸어. 바닥에서 약간 조금 꿈틀한데 그냥 매물 막 쏟아져. 완전히 이제 그거는 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완전히 잃었어. 근데 나는 기대감 잃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기대감 잃었을 때가 또 밸류에이션이 싸고. 2018년 초에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 진짜 좋았거든. 몇 배씩 올라가고 그때 우리 계좌도 장난 아니었는데. 근데 다 깔걸. 난 좀 더 잘 될 줄. 좀 줄이긴 줄였어. 좀 줄이긴 줄였는데 아 초보라서. 자 정원이는 통치 자금이 없단 말이야. 이러면 나 같으면 있잖아. 사실은 나는 쫄보잖아. 어 럼프 형 해가지고 이쯤에서 이제 막 뒤를 얼추 맞출 것 같거든. 어 애가 배짱이. 금수저들은 확실히 달라. 나는 이제 흑수저니까 아,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어, 이거라도 딜 잡아야지 막 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원하는 각대로 안 하면 어? 나 안 해. 이게 스르부무 이거 싫어하거든 미국이. 가가지고 그 레이더도 안 잡히는 거야. 이 잠수함은 소리로 잡잖아. 가까이 가가지고 뿅 쏘면은 타격이 가능하잖아. 실제로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기 전에 이제 액션을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할 생각 없어. 나 지금 그러니까 나 지금 기세 등등이야. 나 이렇게 토하기 전에 네 목을 치겠다 하는 그런 그 있잖아. 미리 이게 선전포고 같은 그런 거야. 나 기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오히려 지금 럼프 형은 지금 아 이거 딜 안 되면 없고 내가 볼 땐 대선을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하려고 하지. 그러면 이거 할 거 아니야.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잖아. 난 스몰 딜이라도 좀 나온다고 봐. 조금 스몰 딜. 지금 완전 기대치도 없고 안 된 다 안 된다고 보거든. 나는 반대로 항상 주식이란 게 그래. 남들이 다 기대치를 다 없고 이거 안 된다고 했을 때 있잖아. 거기서 희망이 나오고 남들 다 된다 그랬지. 이제 다 간다 그럴 때 이제 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그래. 항상 주식장 그래. 지금 오늘 막 빠져가지고 할 때 오늘 같은 날 좀 나는 사야 된다고 봐. 결국은 다 돈이야. 돈 없으면은 정치도 다 정치 자금 있어야 되는 거고 돈 없이 굴러갈 수가 없어. 뭐든지 그래. 나도 그래. 여보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봐. 아직 살겠어? 왁구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 보면 100만원 받은 거 같이 기분 좋지. 100만원 줘야지 봐줬는데. 아니 근데 왁구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었어? 나. 아닌데. 아니,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지금도 뭐 별로 없지만 아예 없어. 이제 먹고 살기 이제 힘들어. 자기 나가서 이제 파출부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럼 어떡해. 같이 일해야지 뭐. 같이 해야지. 해야지. 없어 돈. 망했어.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여. 어? 내일부터 벼룩시장 한번 좀 뒤져보자. 여튼 내가 얘기한 대로 10월은 막 그 막 폭등하고 뭐 이건 없어. 폭등 그게 항상 그랬어. 10월은 또 양도세 물량 좀 줄일 거 아니야 지금. 양도세 그 피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한 11월부터 이제 슬슬 돼가지고 12월에 조금 막판에 조금 할래나? 그러니까 10월, 11월은 노는 날이야. 돈 없잖아? 뭐 큰 돈 없으면 뭐 보고 있을 것도 없어. 오늘 내가 들고 있는 것 중에 뭐 오늘 제대로 5% 이상 오르는 거 5G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거의 안 올라 오늘. 막, 막 떨어져. 오르락내리락 떨어졌다. 이제 시간 보내는 거야. 10월에는. 특별하게 막 여기서 떼돈 벌려고 해봤자 그냥 돈 생겼으면 슬슬 그냥 바닥에 있는 거나 좀 사고 아니면 그냥 현금 좀 더 들고 있어도 되고 11월에 사도 되거든. 벌써 여보 2019년이 세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게 서럽겠지. 진짜 빠르지. 어. 올 초에 방송한 지도 벌써 시간이 꽤 된 거야. 겁나 찍었더라고. 10월 되면 봐 3분기 ERP가 다 떴어. 회사에서는. 그렇겠지. 7, 8, 9 떴잖아. 요새는 이제 전산화돼서 빠르거든. 매출액은 다 나왔어. 그 매출액 기본에다가 이제 고정비하면 대략 알아. 대략. 어디가 좋겠어, 3분기 실적이. 내가 어떻게 알아? 별로 없어. 3분기 실적 좋은 게 별로 없어. 여기저기 정보 들어오는데 그닥 그래. 4분기 모멘텀 보고 가는 거야, 이제는. 4분기. 내년에 좋아질 거. 내년에 좋아질 거 지금 세팅해놓는 거야. 내년에 뭐 좋다 그랬어? 반도체. 어, 반도체. 내년에 반도체가 좋아질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 또 막상 가봐야 하는데 3분기를 저점으로 좀 개선되는 거 있어.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 중에 잘 되는 것도 있잖아. 그거 하이트진로 이런 것도 지금 신고가야. 아씨. 아니 하이트진로 바짝 올랐을 때 이제 무릎이지. 했는데 아, 나 사실 노리고 있었거든. 좀만 더 빠지면 좀만 더 빠지면 돼. 놓쳤어. 아 쭉쭉 날아가네. 삼양식품 이런 것들 이제 수출 잘 돼가지고 잘 되는 개별 상품이 잘 되는 것들 해서 잘 되는 것들은 잘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잘 되는 게 없어. 실질적으로 그냥 있잖아 그 섹터에 속해가지고 잘 되는 거 뭐 건설이 되겠어? 좀 어렵잖아. 건설은 내후년에 좀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바닥을 좀 더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나와. 사실 투자할 것들이 크게 눈에 확 띄고 그러지 않아. 크게 좋아지는 건 없어도 또 장점이 있잖아. 우리는 다 도망가 싸잖아. 싸다는 거 있잖아. 그리고 원체 이게 떨어지면 현대차가 그랬거든. 실적이 완전히 이제 막 적자까지 부러지니까 다음에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기저효과로 이렇게 개선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게 있어. 그게 쌀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야, 2000까지 빠지나. 그럼 2000에 가서 딱 살라고 하는 것보다도 떨어질 때 조금 조금씩 사야 돼. 이러다가 또 분위기 좀 싸니까 또 뭐 쫙 올라가면 화들짝 올라가죠. 간다, 한다 그래. 떨어지면, 깜짝 놀라고, 매도 막 누른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사는 거는 배당도 주고, 좀 있으면 배당을 주잖아. 배당 다 2% 이상 준단 말이야, 이제. 이제 몇 달만 버티면 돼. 세 달만 더 버티면 배당 줘. 은행 너야 1%인가 막 그래. 그러면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나아. 이렇게 되면 니치가 확실히 뜰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롯데리츠 이제 공모 받거든? 이거 내가 장담하니까 대박 난다. 대박. 막 한, 사람들 원래 시장에서는 막 100대 1 공모주 100대 1 예상했는데, 아니 이거 막 한 300대 1? 막 이렇게 날 것 같아. 200대에 넘을 것 같아. 이게. 느낌이 와.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가. 사람들 분위기가.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그래도 이렇게 회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크게 막 개선되고 막 방방 날아다니는 회사는 없어도,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거 빠지다가 이거 더 이상 안 빠져. 그리고 다 경험해 봤잖아. 그럼 지금 몇 번째야, 우리. 한두 번에 지금 뭐 화들짝이 뭐 SLBM 하고 나는 이제 한 다다음 주면 또 바닥 해가지고 또 잔잔잔잔잔 하면서 그냥 지루한 장 가다가 봐. 그러다가 이제 뜬금없이 뭐가 후후 걸려가지고 뭐 테마 걸리면 다 이제 좀 팔고 그러면 돼. 그럼 한 두 달 쉴까? 아니 그래도 내가 이슈가 있어. 4일날 5일날 혹시라도 좋은 얘기 나오면은 이거 대북 관련된 거 이것도 쭉 간다 이거. 좋은 얘기 딱 나오면 실무진 나온 그럼 실무진 4월 5일 날 실무진 만났단 말이야. 뭔가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대략 느낌이 언제 나오겠어? 아니야 4일 5일 날 괜찮았으면은 월요일 날 있잖아. 월요일 날 좀 그게 반응이 올 거야. 그럼 살 수 있는 날이 4일이네. 4일 날 대북 관련된 것들을 그럼 싼 것들 있잖아. 그리고 대북이 아니어도 좀 괜찮은 것들 있잖아. 뭐 있어? 조선. 아니 대북 연관 진 아 하지 말자고 내가 했잖아 이거. 아 물 들어온다며. 조선? 어. 물 들어와서 올랐잖아. 올랐잖아. 아니 대북 다시 설명해 줄게. 대북주 관련된 것 중에서 대북이 빠그러져도 있잖아. 내년도 그래 돈을 잘 벌고 배당 줄 것 같은 회사를 금요일날 좀 사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야. 아 빠그러져도? 어 잘 안 돼도 해도 김정은하고 트럼프야 때려쳐! 막 하고 그럴 게 있지 않냐는 거야. 이게 뭘까? 그건 모르지. 그럼 어떻게 아니
여기 지금 여기 형님 이게 실시간이었으면 여기 댓글 다다다다다 지금 달렸어 지금 막 성신장이에요 성신장이 막 지금 막 떡 달렸다고 아시아 시멘트요 시멘트가 괜찮을 수도 있잖아 시멘트가 시멘트 중에 뭘 살지는 형이 형들이 알아서 해 근데 시멘트 쪽이 괜찮을 수가 있어 왜냐면 그동안 우리 건설 안 한다고 그러고 적폐로 막 몰다가 내년도 SOC 예산을 조금 증액했거든. 이제 좀 시멘트 투입될 것들이 좀 있어. 주택 경기 이번에 또 지금 오늘 건설주도 막 또 안 좋지. 건설 또 이거 대출 더 줄인다고 이제 사업자 대출까지 완전 줄인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은행하고 건설주는 완전 초토화 시켜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내수주들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반도체 하는 이유가 반도체 말고는 없어가지고 반도체. 슬프다. 지금 해외는 지금 은행주 지금 건설주 지금 신고가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다 부자 돼가지고 막 페라리 사고 막 요트 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눈물만 흘리면서 건설주 중에 시멘트주들이 그나마 하방은 하면서 조금 수익이 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런 것 같아. 자기도 그런 것 같아? 자기 꼭 내가 뭐 영화 보고 하면서 야 제가 범인이다 그럼 꼭 옆에서 어 맞아 맞아 나도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자기 근데 왜 그럼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얘기하지 꼭 내가 얘기하면 왜 그러는데 왜 그럼 자기가 먼저 하면 되잖아 자기가 먼저 하면 내가 보고 어 나도 하면 되잖아 왜 맨날 100번 하면 100번 다 야 제가 범인이다 그러면 어 나도 그 다음 또 나 진짜 범인이면 왜 표정을 또 올려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표정을 왜 그러는데 어, 자기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먼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어? 그렇게 생각 안 했지 너 어. 그냥 내 말 듣고 보니까 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맞아. 거지 그런 유사한 느낌인 거지 어. 다 알아 닌겐 어쨌든 내 아이디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 상한가!